아니, 끝났으니까 이제 약간 좀 코멘트 좀 할게요. 던파 유저로서. 온도 차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해. 이제 던패에서, 와, 사기다! 막 이런 반응이 나왔을 때가 2012년입니다. 2012년인데, 이제 게임 페스티벌에서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 왜냐면 이제 뭐 온라인 게임에서 뭐 특히 뭐 던파 같은 뭐 던파도 그렇고 로스트아크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게임이 만들어지고 하다 보면은 나올 수 있는 게 거의 다 예상이 되고 이런단 말이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겠다. 뭐더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기대감이 많이 사라졌다고 봐야죠. 근데 나좀 충격을 먹었어. 이 쇼케이스? 왜 쇼케이스야? 이게 페스티벌이지. 이게 페스티벌이고 축제지. 내가 로스트 아크 유저가 아닌데도 그렇게 느꼈어요. 지금 뭐 로스트 아크 유저들의 반응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장례식이다, 축제다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겠죠? 근데 로스트 아크 안 하는 제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로스트아크 유저들이 약간 좀 불만이다. 이게 약간 좀 마음에 안 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너무 배부른 소리 같아. 너무 배부른 소리 같아. 솔직히 어떤 느낌까지 드냐면 진짜로 로스트아크를 한번 시작해볼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 루아온을 예전부터 봐왔어요, 쭉. 볼 때마다 항상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볼 때마다, 로스트아크 한번 시작해볼까? 이 생각이 든단 말이야. 너무 페스티벌이라는 약간 그 이름에 걸맞게끔 진행을 해. 던파오는 어떻습니까? 이게 페스티벌이 아니라, 약간 좀 뭔가 찝찝해. 볼 때마다 항상. 약간 이게, 페스티벌이 맞나? 아니면 이게 뭐,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계속 하나씩 생겨요. 이제 관뚜껑 열고 들어갈 차례인가? 이게 축제였나? 이게 판단이 확실하게, 와, 이게 덤페지. 이게 이런 반응이 아니라 아리까리해.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사실. 근데 루아온을 보고서 그 느낌을 받았어요. 2012년 덤페. 딱 그때의 추억. 로망, 그 게임 페스티벌에 대한 로망, 그거를 느낀 것 같아. 이번 로스트아크 쇼케이스를 통해서. 이런 비유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첫사랑의 느낌이랑, 그 나이가 먹고 나서의 그 연애랑 약간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제 유저들도 다 옛날 같지 않고, 경험할 거다 하고, 그런 나이가 됐기 때문에, 게임 페스티벌에서 그때와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페스티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이번 루아 쇼케이스를 보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니, 난 충격을 먹었어. 그냥 덤페가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기대감을 하향 평준화 시켜놓고 보는 유저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던 것뿐이야.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감동스러운 영화를 보면 감동을 느끼고 재밌는 영화를 보면 재밌고 만족감도 느끼고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란 말이야. 단지 그 포인트가 어렸을 때랑은 살짝 바뀌었을 뿐이에요. 내가 아까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합창단의 그 뮤지컬 배우가 꿈이라는 초등학생 5학년짜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제 꿈을 위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언니, 오빠들도 꿈을 잊지 말고 이루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말문이 그냥 턱 막히더라. 진짜로 망치로 한대 맞은 것 같았어. 내가 언제부터 꿈을 잊고 하루를 살고 있었지? 내가 어렸을 때그 말을 들었으면 느낌이 달랐을 것 같은데, 진짜 틀딱이 되긴 했나 봐. 말이 좀 중간에 3000% 샜는데, 아무튼, 이번 루아 쇼케이스는 참, 부럽다. 어떻게 보면은, 루아는 어나더 레벨이에요. 이미 기대감이나 좋은 이미지 같은 게 쌓이고 누적되어서 출발선 자체가 다른 거야. 금강선 디렉터님, 아니, 자꾸 디렉터님이라고 하네? 입에 붙었어. 금강선 본부장님이 너무 사기캐야.
게임에 대한 애정, 이해도, 열정, 달변, 소통 능력, 사교력, 호감 이미지, 능청스러움, 매력 등등 어느 누구를 데려와서 저 자리에 앉혀놔도 따라가기 힘들 거예요. 이거는 이미 노력의 범주를 벗어났어. 저거는 천부적인 재능에다가 노력까지 더해진 영역이에요. 그래서 던파도 로아를 좀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천재를 따라가기를 바라는 거는 좀 폭력일 수도 있겠다. 신을 따라가라고 하면은 그거는 폭력이잖아. 그래서 만족의 기준을 로아온으로 두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던파 유저는 평생 동안 만족을 할 수가 없어. 저희가 영화를 볼 때도 너무 기대하고 영화를 보면 기대에 못 미치잖아요. 그런 경우가 좀 빈번해. 기대를 안 하고 본 영화는 오히려 기대보다 재밌어서 만족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거를 던페에다가 대입을 시켜야 돼요. 근데 언제는 기대를 하고 봤나? 뭐 어쨌든 이 쇼케이스를 보면서 던파 생각이 참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제 머릿속에 떠오른 던파의 이미지가 어떻게 떠올랐냐면 집에 아파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내 동생. 근데 나는 밖에 나와서 비싼 음식 먹고 막 축제를 즐기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던파 생각이 가끔씩 스쳐 지나갈 때마다 좀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자꾸 던파 생각이 나면서 자꾸 막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참 즐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조금씩 아려오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네요. 아무튼 로스트아크 쇼케이스에 대한 제 감상평은 이렇고 저는 다시 던파하러 가겠습니다.